삼각관계 체험 중이죠. 이제 둘 다 떠나보내세요. 궁금한 게 산책을 왜 이렇게 뛰세요? 아, 얘 힘 좀 빼려고 뛰려고 막 하니까 힘 좀 빼고 그다음에 난 좀 힘이 빠지면 좀 이제 걷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미친 듯이 이제 뛰어가지고 아니, 나자마자 그냥 뛰던데요? 보통 한 15km 정도는 뛰어줘야 된답니다. 아, 15km. 예. 안 돼. 그러지 마. 야, 쟤는 촬영이라고 뭐 잘못된 행동 안 보이고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집에는 그냥 가끔씩 들어오는 애들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밖에 있다가 집에 물물하면 들어오고 자로 들어오고 담비야, 이 정도로는 안 그러고 담비 한 번 해봐서 더 그런 것 같아요. 얘가 좀 자꾸 나한테 일로 와, 일로 와. 얘한테. 담비 이리 와. 얘한테도 그래요. 이리 와, 앉아. 하루 종일 이러고 있네, 걔. 네. 아이고, 어떡하면 좋아. 힘들어서 어떡해요? 힘들어서. 그죠? 진짜 맞아, 그죠? 늘 담비를 계속 신경을 쓰고 있어야겠다. 공주랑 루피가. 얘네가 거의 피해. 얘네들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. 바닥을 보고 좋은 냄새를 찾다가 잘못 찾고 그러면은. 야, 너네들 자, 줄 테니까 싸워라. 어쩌냐, 또 지금 피해 견들이 있어가지고. 피해자들이 또 있으니까. 근데 얘가 원래는 이제 알았어, 좀 조용했다가 얘랑 이렇게 싸우지 않거든요? 예. 장난 아니지? 쟤 뭐 하는 짓이에요? 여, 이 집 이상해. 이 집 이상해. 아무튼 저희는 좀 에너지 떠나봐고요. 우리 저 강원사님께서 큰 대책을 시나리오를 가지고 내려올 겁니다. 아, 진짜요? 예, 제가 이거 큰 그림을 가지고. 그럼요, 겁니다. 그럼요. 담비야, 들어가라. 담비야. 감사합니다. 담비야. 나오면 안 돼. 내 선생님 좋아하는 거 아닌데? 예? 이따 뵙겠습니다. 네. 수고하세요. 네. 네. 안 돼, 나머지. 또 시작해. 어떡하지? 아, 진짜. 그 최악이네, 최악. 최악이에요? 정확한 그 질병이 하나가 딱 보이면 맞아. 증상이 보이면 네, 그걸 치료하면 되는데 얘는 증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어때요? 첫째 막 뛰어요. 이유 없이 막 뛰어요. 그리고 단 1분이라도 앉아있지 않아요. 지금 가서 지금까지 계속 돌아다녀요. 계속 돌아다녀요. 선생님, 뭐라, 지금 보세요. 너 냄새 맡고 이제 가자. 뭐 먹을 때랑 살 때 빼고는 네, 계속 움직여. 계속 움직이고,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루피. 얘를 좀 좋아해주면 그냥 와서. 어우, 바로. 물을. 그러니까, 봤어요, 저도. 네. 아, 루피는 진짜 보살의 보살. 오, 그래, 맞아. 그리고 너무 루피를 이렇게 지켜보는데 안타까운 게 계속 평안하게 있다가도 그 큰 눈이 이렇게 돌아가요. 담비가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다 여지없이 와 그러면 에이 이러고 싸우는 것 같지 않잖아요. 싸우는 게 아니야. 괴롭힘 받는 괴롭힘 당하는 거지.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루피가 지금 뒷다리도 불편하고 애들 관계가 자꾸 담비 때문에 안 좋아지는 느낌이랑